날먹이 안 되는구만. 5만 원. 축성 완전 버프 시계 먹었어. 축성. 벌어놓은 추세 체력 다 까먹었네. 하짐 석시. 해결, 횡행, 운명 가르기. 횡행이 좋을까? 축성이 좋을까? 36딜, 46딜. 킬각이 아니네. 보셨을까? 화염 포션 기도. 육체 수양. 축성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쓰레기였어. 대바 영상 보스 잡을 때 좋겠네요. 집에 수집. 손절 정화. 악의 정화 들고 있었으면은, 아까 집에 집었으면은. 관절 부수기. 두뇌회전. 두뇌회전이 좋긴 한데 지금 덱에선 딱히 안 맞겠지. 실세구만. 두장 소멸의 명상.
15. 아이고, 미더 세준이 감사합니다. 와. 수집에 대해서는 제가 별말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25딜 들어오는 거. 심장 현상 근본. 서순. 캐릭터 자체가 서순이 중요한 캐릭터다 보니까 드루 서순도 더 중요해. 아니, 천복동님 감사합니다. 뭐야, 심장에 한 맺히셨군요. 아킬각이었네. 10,000원 더. 안전자산. 사실 3,000원짜리 런입니다. 부실 채권. 천국의 계단 염원 몰입. 염원으로 대바 두번 쓸까? 심장보단 와처를 믿습니다. 와처를 믿습니다. 염원 대박. 염원 저거 쓰기 너무 힘들. 잠깐, 성낙겁 하짐석. 엘리트 갈까 그러면? 10,000원 추가요. 10,000원 추가요. 아이, 생략님 감사합니다. 늘어나는 부실 채권. 4,000원 런. 이거 서순하면 안 되겠는데. 진지 빡겜각인데. 근데 그래도 못깰것 같아. 아무튼. 포션이 이렇게 쓸것 같으면은, 나 이거, 엘리트 하나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잘하면 여기 엘리트, 여기 엘리트, 여기 상점 이것도 될것 같고, 일단 상점을 가서 덱 파워부터 올려보고 그 다음에 길 파악해보죠. 도박구는 두배 효과 없을걸요. 여기서 포션을 쓰는 게 맞을까? 쓰는 게 맞겠다.
힘사 시간의 모래. 병폭풍은 쓸모없겠지. 담뱃대도 쓸모없겠지. 자고나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태엽장치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아뭐돈 남으니까 태엽장치 살까? 위에 상점 보더라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태엽장치 속도 쿠션 이렇게 해도 되고. 축성 많이 있으니까 이제 타격 지우고. 수비 카드 좀 찾고 싶은데 딱히 괜찮은 게 없네. 여기 사색 사고 정신 수양이랑 이렇게 돌릴까? 근데 지금 덱에서는 드로우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색이 들어가야지. 40 피해를 줍니다. 하이. 카드 더 보는 게 낫겠지. 아니면 여기 3연L은 좀 이쪽으로 가야 도망칠 수도 있고 싸워볼 수도 있지. 이쪽으로 가자. 와, 이제 야구공한테 안 맞는다. 복제 포션. 포션을 뭘 들고 갈까? 힘 포션, 복제 포션. 힘 포션이 나으려나? 복제 포션이 난가? 정신 수양 하나 더 넣는 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플러스 카드가 아니라서 좀 그러네. 내게 힘을 줘 봅시다. 이겼습니다. 응? 이겼다고? 왜 이김? 쾌가가 아니었지? 아니, 복제 포션이 또 나왔어? 외세 보호 보호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도 일단 넣어놓을까?
뭐야 이게. 드루가 그지가 긴 한데 그거보다는 되게 좀 딜카드가 부실해 보이기도 하네요. 수리검 민첩 포션 알파 쓰자. 할짝할짝 충묘 으아, 젠장. 네, 너무 힘들다. 어서 오세요. 재생 포션 10재생을 얻습니다. 아 잠깐만 10재생이고 나가리고 여기서 뒤지겠네. 잠깐만 와, 이거 세상에. 남은 힐이라도 받고 가자. 얘는 순환덱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캐릭터인가?
육체수양 보호.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 육체수양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 넣었어. 지금 이런 거 넣을 때가 아니야. 아 다음 단계. 그러니까 아니 성장형 카드 들어가야 돼. 다좀 답답한데. 엘리트 가자. 야, 못 먹어도 가자. 상점 가서 덱밸류 올려야지 이거. 아, 나 구데이 같은 거 만나 안 돼, 씨. 서순했다. 기적 여번 시간에 보낼 계획이지. 힘사. 아, 딜카드 아니 성장형 카드 전혀 안 나오는데. 하긴 알파 믿고 가면 될까? 보스전은 알파로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 게임이 보스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마뱀 꼬리 여번이 또 나왔어. 여번으로 여번 쓰면 어떻게 돼? 여번으로 여번 쓰면 여번이 두번 발동되나? 어서 오세요. 여번 세개 쓸까? 여번 돌리 여번 해가지고 3 여번 해가지고 여번으로 여번 쓰고 여번으로 여번 쓰고 여번 염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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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해볼까? 재밌겠다. 여번 대박은. 그러면 돌리로는 대박 올리는 게 낫겠다. 여번 대박. 가격 수비만으로 고래 잡으면 3만 원. 무슨 소리야? 옥토맨님 감사합니다. 얌얌얌얌얌얌얌. 한잔하셨습니까? 그래도 아주 제대로 성장형 카드가 나왔구만. 이게 성장형이다. 절망편. 에반드. 여보 나란히 맨 밑에 있는 거 봐. 역겹다. 한번 해보자. 아, 못 해보는구나. 코스트가 없네. 여번으로 여번 쓰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흠이 잠깐.
너무 시계 봤는데. 아니, 이거 각이 한 번도 안 나오네. 아니, 여번. 아니, 그냥. 아니,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지, 흩소네. 인공물. 아, 나 진짜. 어떻게 한 번을 안 잡힐 수도 있긴 하지. 그건 그래. 한 번도 안 잡힐 수도 있지. 대박 영상이 좋긴 좋다. 좋아. 훌륭해. 자, 여번 두번 써보자. 되네, 잘 되네. 여보,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다음 기회에 에너지 포션 있으니까 여기서 자는 게 낫겠지. 이거는 오메가 못 가져오면은 답이 없다. 저거 쪼맨한 애들이 알파 가져가면은 그냥 죽는겨. 답이 없어. 이거 강화해도 될것 같은데. 방어도 포션도 있고. 아, 여번 두 장까지 잡혔네. 여번 대바, 여번 대바, 여번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쭉 뽑아서 오메가 두번 쓰고 얘네들이 대각 죽여준. 오메가 근데 한 번밖에 못 쓰지 않나?
정신수양 오메가 이렇게 써야 되지. 지금 오메가 쓰면은 죽으니까 푸시한 각도 보면서 푸시 먹어야 돼. 이러면은 파괴광선 막기 껄끄러워지는데. 드로도 그지같이 나왔네. 아씨, 잠깐만. 사기 살았지? 됐다, 이겼다. 아니, 대박 영상이 또 나왔다고? 대대대박. 대박대박대. 봐. 대바드 행망치 행망치나 목줄 행망치 엘리트랑 보스전에서 1코스트 주는 보스 유물입니다. 저기로 가야 되나? 아이고, 수영불 나왔네. 위장크림 잘 나왔다. 아, 그러네. 포션 벨트 나왔네. 아씨, 어떡하지? 아, 위장크림도 개꿀인데. 아, 근데 이거 포션 벨트가 맞는 것 같다.
아이고, 아이, 좋은 유물은 왜 같이 나오냐? 항아리 뭐야? 이벤트 써준다. 근데 이제 상점 없는데. 경지 포션은 저거 없겠지. 두배 효과가 없겠지. 아, 여만 썼어야 했는데. 아씨. 연막탄. 도망칠까? 과도자 잡기는 힘든 덱인 것 같은데. 이것도 두번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냐? 대바 두번 뜨면은 방어도 모자라지. 그러면은 경각을 두번 쓰자. 현두미 주넷에서 방어도 모자람. 강정까지 쓰면은 탈방어 나온다. 여기에 복제 포션 나오면은 존버 끔찍하게 되겠구만. 식권? 아깝다, 먹고 싶다. 아, 젠장. 방금 상점 주인이 밥 차려주는 상상. 달팽이는 겁나 잘 잡겠네. 바포탈 중 뭐가 삭제되는 게 나을까요? 이리 투표. 데미어.
왜냐면 산막 갔으면은 그냥 별 차이 없거든. 애들 뭘로 잡지 근데? 베타 빠졌는데? 오메가 갖고 와봐. 잉크병 모아가야지. 5세트? 6, 7, 3, 9. 아, 오메가 써야 되면은 다시 써야 된다. 8스택까지만 썼어야 했는데. 5, 6, 7, 3, 9. 영혼 방패. 수리검 있으니까 이게 딱이네. 아, 술 아파. 어디 코스트 없나? 사일런트 기본 플러스 알파 스타트 첫 턴에 알파 베타 오메가 다 돌리는데 성공하면 5,000원. 아, 이 리리안이 갔었다. 엥. 일단 이거 좀 하고요. 약화 6턴이면은 버티겠지. 지금 코스트가 없는 덱이라서 적에 도움이 안 되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화상딜 못 막는데. 아, 아니, 이거 왜 못 막아? 야, 화상 임마. 아니, 이게 왜 못 막아, 그거를. 아니. 아, 빈집 털이 해가네. 아니, 왜 그걸 저못 막으세요? 아, 내 잉크병. 표창. 표창 같은 소리네, 진짜.
여번이 이걸 잠깐만, 여번 쓰면은 저 흉측한 달팽이가 컷할 텐데. 그냥 여번 쓰지 말자. 경이 회삽자. 뭘 봐, 달팽이색. 체력 손에 안 보고 잡는 게 제일 낫지. 슬더스 M. 인크병 올려야 돼. 아, 이거는 드롭 포션을 먹자. 작은 카카 빨리 크트 못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셋! 염염... 염염대대. 64 데미지야. 나 수리검 좀 보자.
분화 써도 막을 수 있지 않나? 아, 오케이. 근데 써도 막긴 했어. 수리건 보기 너무 힘들다. 오메가 쟤는 왜 재수없게 파워카드야? 안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바는 써도 돼. 어차피 연타 데미지 8 오르는데 대바는 방어도 9 오르니까. 아, 보호 버리면 되지. 아, 소품. 다음 턴에서 장포 오메가 쓰면 되겠다. 아니, 너무 세서 저걸 못 봐. 펜촉. 57방어야, 임마, 덤벼. 덤비라고. 이거 그냥 레디만 하면 되나? 잉크병 때문에. 아이, 방어도 올려야 되네. 잉크병 망했다. 포션 꽉 채워가자. 3개 사자. 어차피 자야 되고, 이거는. 프리즈. 뽀끄미? 일단 포션 3개 사, 일단.
집에 큰도 만들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힘들겠네. 못깰것 같아. 알파. 염염 염염 오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못 맞긴 하네. 답이 없네. 존버가 안 될걸요? 데미지가 쟤네들이 근데 일단 염염대대가 최선인 것 같긴 해. 뭐 이것저것 많이 쓴다. 이게 최선인 것 같긴 해. 존버가 안될 텐데. 아이씨, 딜 봐. 막을 수 있나? 아니, 베타를 못 뽑았어? 아이 그지 같은 게 아니 어떻게 저걸 못 뽑냐. 아이 진짜 아유 오메가는 맨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정신 수양을 쓰는 게 맞아. 타격을 쓰면 4뎀 맞고, 수비를 쓰면은 1뎀을 맞지. 그러면은 수비를 쓰는 게 맞지. 아니, 왜 방금은 화상 못 막냐? 아, 불편해 죽겠네. 왜안 된대? 잉크병 올려야 돼. 왜 잘못 봤지? 안 돼. 잉크병 올려야 돼. 실제로 한 말. 캘리퍼스.
내면의 평화를 넣는 게 맞을까, 안 넣는 게 맞을까? 지금 되게 쓸데없이 저거 세 개란 말이야. 정신수양. 쟤네들이 짝이 없어. 그래서 넣어야 될것 같아. 아이고, 염염대대 나왔다. 세상에, 잠깐만. 실화냐? 리얼리? 이걸 실력으로 뽑는다고? 괄호 피자. 이거 알파까지 써서. 알파까지 써서 올려야겠지? 템포 올려야 되지. 일단 첫 턴에는 저거 상태 이상 안 걸려 있으니까 스킬 포션을 이번 턴에 먹자. 다 쓰레기인데? 대액만 올까? 대액만 이거 안 나오는 걸로 하는데. 뽑을 때라서 이거 안 나와. 알파 올려놔야 되고. 이내는 뭐 내가 잘 키워야지 뭐. 그러면 드로우 돌려서 적어봐야지. 베타 오메가 빨리 뽑아야 돼. 오메가 너무 늦게 나오는데. 아 근데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더 빨리 할 수가 없어. 오메가 썼고 적었어야 돼 이제. 그 미쳐버려야 돼. 관프 축성 15 미쳐버리고 이거는 수집수는 괜찮겠지. 아, 이거 드로우 포션 빼야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 코스트 생겼을 때 포션 먹고 수리건 보고
예측으로 또 수리번 볼 준비하고. 수리건 챙기고 영감 이제 인내 돌려줘. 인내 리턴 받을 때다. 시간의 고리는 적어봐야 되고 수리건 봐야 되고. 이걸 수리검을 못 보내. 내면의 평화 정신수양 저것들 놔두고. 아, 나 수리검 좀 보자. 딜 빨리 넣어야 되는데. 아니, 이제 들어보면서 딜을 넣어야 돼, 이거. 못 버틴단 말이야. 인내는 들고 가야지. 8 곱하기 15. 다음번엔 못 막어. 그럼 여기서 차라리 백열을 넣을까? 대결 넣으면 몇 데미지 들어오지? 다음에 제가 12 곱하기였나? 대결 쓰면 240? 아, 경각 있으니까 그냥 쓰자. 됐다. 이겼다. 이걸 이기네. 어떻게 이겨지? 왜 이겨지? 아무튼 이김. 아이고 세상에. 빰빠바바바바밤. 와, 와, 해냈다. 와, 호, 호. 마차롭겠다. 심장 허접세. 심장 허접세. 이게 켈리 같은 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여기서 켈리가 뜨고 첫 턴에 염염대대가 나오지? 이게 주작이 아니라고? 이게 실화라고? 아이고 세상에. 이은키니니엔 앞으로도 질 좋은 수면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바로시 세상에. 치치치얼. 약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 아이고 약전문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워터뱅크 파산. 워터뱅크 파산. 아, 천폭동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되네. 아이 미더세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되네. 세상에 주작이네 주작.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깼다. 심장 허접세.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아이 귀찮아서 생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